인류 역사 이래 최고의 기적 또는 최대 사건은 부활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요, 생명의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이요. 천지 창조 이래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무덤 문 열고 살아나오신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4대 종교의 교주라고 하는 공자나 이슬람의 마호메트나 불교의 석가모니나 다 죽어서 지금 그네들의 무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죽어서 지금 썩어 흙이 된 사람들이 누구를 구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와 부활의 교리가 가장 중요한 교리요. 이 두 가지 교리를 바로 믿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진리와 이단이 판가름 나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의 최대 사건이며 부활절은 기독교의 가장 큰 명절인 것입니다. 우리의 큰 걱정 문제는 죽음이며 인간의 가장 무서운 적은 죽음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제 지나가다 보니까 저 뚝방 밑에 개나리꽃이 활짝 폈더라고요. 그렇죠? 개나리꽃이 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 뚝방 위에 벚꽃이 쫙 필 것을 예표하는 거죠. 아, 그거 하라는 대답 잘하네. 응? 예수님이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그를 믿는 자들도 앞으로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우리 인간은 반드시 부활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든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 믿고 영접한 사람은 그 영혼이 거듭나서 이미 영생을 얻었으므로 육신은 죽어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생명의 부활 얻게 되고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재림하심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죽음을 보지 않은 채 부활의 몸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28절 29절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고 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인간 보기에 선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율법주의의 신앙생활로 착각하는데 보세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사람이요 저 사람 맨날 직업적으로 도둑질 먹고 살았어. 저 사람 간음했어. 강도짓했어. 나쁜 사람이야. 우리는 손가락질합니다.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우리가 선을 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야, 네가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었냐? 너는 마음으로 간음했느니라. 네가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했냐? 너는 이미 살인을 했어. 그러면 이 자리에서 간음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고 살인 안 해본 사람 어디 있어? 우리가요, 제가 가끔 그런 표현을 하지만 1층 집이나 10층 집이나 50층 집이나 100층 집이나 땅에서 인간이 눈으로 바라보는 기준일 뿐이지 비행기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서 내려다보면은 1층 집이나 10층 집이나 50층 집이나 점 하나로 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응? 그렇겠죠? 올라가 보시면 알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에 너는 죄를 몇 가지 지면 사망이다. 너 몇 가지면 지옥이다는 말씀이 없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우리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내려오는 원죄와 우리 스스로 준 자범죄로 말미암아 우린 영원히 죽을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하냐 악하냐는 인간이 땅에서 누르바른 기준일 뿐이고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은 누구냐? 저를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은 누구냐?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모시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 거듭나지 않고 자연 그대로 착한 일을 좀 했다는 것은 누더기 옷을 좀 낮게 키워 입은 것에 불과한 것이지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부활을 얻게 됩니다.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여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살든지 예수 믿기를 거절했다가 심판의 부활 얻어서 지옥에서 영원히 마귀와 더불어 고통당하는 이 삶을 살든지 그 둘 중 하나의 부활을 얻게 돼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인간의 가장 큰 공포의 대상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인 영생과 부활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소망과 기쁨 때문에 저 나라를 위해 이 나라를 잃고 살며 저 생을 위해 이 생을 주고 살며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보이는 물질 세계를 희생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교회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저 분당에 우리 민족보험운동 부총재로 있는 어느 교회 거기에 권사님 한 분이 우리나라 꽤 유명한 재벌주의 하나인데 자기 교회에다가 헌금을 1,800억 원을 했어요. 야, 우리 교인들 참 대단해요. 놀래지도 않아? 얼마? 1,800억. 제가 지난달에 저 분당에 집회 갔던 그 충성교회가 쓰러져가는 교회를 살기 위해서 어느 권사님 장로님이 건축금을 300억으로 줬어. 생각해보세요. 1,000만 원, 2,000만 원, 1억까지는요, 돈 있으면 감정으로, 기본으로 자기 체면 때문에도 할 수 있지만 벌써 100억, 1000억 올라가면은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사람이 한평생을 얼마나 피땀 흘려 노력해서 한평생을 다 바쳐서 그 돈을 받겠어요. 사실 내가 지금 죽으면 천당 갈지 지옥 갈지 뭐 어떤 사람은 그래 천당은 가봐야 알고 축복은 두고 봐야 알고 현찰은 나가는 거고 아까워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육신의 세계는 낙은의 세상이요 잠시 잠깐 살다가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사람의 생명이 무엇이냐 사람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사람이 한 번 났다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중하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고 우리가 아무것도 올 때 가져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삶을 살아야 따라서 영원한 내세가 결정되어진다면 여러분들 그 나라와 그의 의의를 100% 알고 확신이 있는 사람이나 여러분들 헌신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기독교 역사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육신의 생명을 버리고 순교할 수 있었던 것도 부활신앙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 부활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심령 속에 부활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있어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라고도 하고 첫째 부활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타령 했고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또 내가 크고 신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릎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라 했어요. 이 말씀에 두 가지 책이 나오는데 하나는 따라서 봐요. 생명체. 생명체. 첫째 책은 생명체 단순대, 즉 구원받은 자의 명단이고 천국 호적과 같은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하는 이것이 첫째 부활이고 그 다음에는 한번 따라서 봐요. 행위의 책들. 첫째 책은 생명책이고 두 번째는 행위의 책들이다. 이 들이라고 하는 말은 복수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일생 동안 지은 죄를 기록한 책인데 심판의 부활에 참여할 자들입니다. 이들은 둘째 부활 얻게 되는데 어떻게 죽었든 빠짐없이 부활하여 행위대로 심판받고 불못 즉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3절 이해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도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뭐대로 심판받어?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로 불못에서 던져오니 이것은 곧 둘째상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항상 죄를 져요 안 져요? 짓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 자체가 죄악 세상이기 때문에 우린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가 어떤 것이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죄 지은 그대로 행위 그대로 행위책에 다 기록됐다가 그것 가지고 심판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행위책에 우리의 죄악이 기록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난 날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내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내 죄가 피같이 목질할 때로 회개하면 양털보다 시계 씻어주리라. 우리가 회개할 때에 행위책에 기록된 모든 죄악이 말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항상 죄를 먹고 마시지만 그 죄를 철저히 회개할 때에 우리의 행위책은 깨끗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을 믿기에 몸 바쳐 마음 바쳐 물질 바쳐 생명 바쳐 희생하며 충성봉사헌신할 때에 그 축복된 행위들이 기록돼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받아쓰고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고동락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운동선수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만 따도 영웅이 되고 그 사람 일생이 보장되고 주날까지 연금이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생명받쳐 충성한 사람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우리 성경 말씀에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했어요. 구원받지 못한 자는 천년왕국 후에 둘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평생에 지은 죄를 행한 대로 심판받고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되는데 이것은 즉 불못, 지옥의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서 봐요. 한번 나면, 따라서 해요. 한번 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나야 영원히 산다. 우리가 못해서 한 번 나면은 육이 죽고 영이 죽고 두 번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날을 회개하고 거듭나면 영원히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첫째 부활을 얻게 될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자, 우리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 이렇게 하면 변할 수 없는 진리를 말씀하셨고 복수장에서 내가 너에게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내 말이 누구의 말이요? 예수님 말이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나 보내신 이가 누구요? 그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우리는 믿는 성도들은 현재 영생을 얻은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백보자 심판대부터 예수님께서 아버지 나 이 사람 압니다. 나 이 사람 압니다. 이 한마디로 심판받아 그냥 꽃장 천당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 믿기 전에는 사망의 바다로 흘러가고 있었더니 예수라고 하는 생명체로 붙잡고 돌아서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25절에 진실로 진실을 너희로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오느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했어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영혼이 살아나서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가 첫째 벌었게 됩니다. 지금 살았을 때 주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냐면 심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옵니다. 이 사람들은 둘째 부활을 얻어 죄의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 곧 영혼은 불못에 던지게 돼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려면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주인 것이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모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어요. 또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오병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수만 명의 무리가 육신의 양식을 얻어먹을까 하고 모여들었을 때에 나는 썩는 양식을 주러 오는 것이 아니요. 잘 들어요. 나는 썩는 양식을 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떡을 주러 왔는데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묻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일을 하오리까?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베세다 광야에서 떡으로도 먹고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우리가 뭔가 큰 일을 해야 되는 줄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해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요? 누구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30년을 다녀도 안 믿는 사람은 아무 일도 못해요. 아깝습니다. 돈 내는 것도 아깝고 귀찮고 바쁘고.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정말 믿는 사람은요 육신의 세계는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시간도 바치고 몸도 바치고 물질도 바치고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마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성과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했어요.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권호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이 권호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따라서 봐. 오직 예수. 그래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틀림없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아니거나 무서운 이단입니다.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 이 종교 다원주의자는 뭐 불교에도 이슬람에도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다 믿는 있다고 사상이 종교 다원주의. 자, 그럼 우리가 어떤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가? 야, 시간이 여러분들 벌써 많이 지나서 내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가? 둘째 부활은 구원 얻게 될 구원 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의 영원한 고통을 받기에 합당한 영혼 불사의 몸으로 부활하게 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할 구원 받은 성도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과 같은 영과 육이 같은 같이 부활하는데 시간과 공간을 초래 나타날 수 있고 사라질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 우리가 죽을 때 장사되는 그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 51절에 형제들아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또한 우리가 영만이 구원받는 것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살과 뼈가 있는 몸으로 부활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었죠. 그런데 그때 마치 잘 봐요. 이 의심만 든 도마가 그 예수님 부활의 현장에 없었어요. 그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에이 난 믿을 수 없어. 나는 내 손가락을 예수님 손바닥 못자국에 끼워보고 예수님 옆구리 창자에 손가락 끼워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어 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샬롬 샬롬 나타나시더니 도마야 이리 가까이 오라. 그리고 내 손가락을 내 손바닥 못자국에 끼워보고 내 손가락 옆구리 창자국에 끼워보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한마디로 여러분들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는 너희 보는 바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영과 육을 가진 몸으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입니다. 또한 영혼이 쇠하지 않고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할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썩지 않는 불의 불멸의 몸으로 부활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악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얻어 있은 즉 또한 신령의 몸도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루에 속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몸은 흙에서 나서 흙에서 난 것을 먹고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이 부활의 몸은 전혀 하루에 속한 몸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7절부터 49절을 보면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부활할 때는요 태양과 같이 빛나는 눈부신 몸으로 갖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그때의 의인들은 잘 들으세요.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할렐루야. 또한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지혜 있는 자는 궁차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하루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의 영화 배우들을 스타라고 하죠. 체육에 아주 능한 유명한 선수를 스타라고 하죠.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또한 천사와 같이 결혼하지 않는 몸으로 부활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몸은 영광이 각각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 42절에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더라.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이 같으냐 것을 말씀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십자의 공로로 구원받은 다 받지만 하늘에서 누리는 영광은 세상에 향한 공적에 따라 부활한 몸이 영광은 각각 다릅니다. 사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동선수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따듯이 또 우리가 군인인데가 군인이 전장 들어가서 태극 무공훈장, 화랑 무공훈장, 을지 무공훈장 급수에 따라 훈장을 타듯이 그런 사람이 죽는 날까지 국가에서 보조하는 그 보조가 다르듯이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얼마나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복음 전도를 위하여 몸 바쳐 마음 바쳐 물질 바쳐 생명 바쳐 충성함에 따라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을 받아 영원한 선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고동락할 줄 믿으시고
부활절을 기해서 정말 부활신앙을 투철히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생명마저 충성하시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고동락할 수 있는 밀반 상급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